변호를 지었습니다. 이 탈세 범죄는 누구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.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 나라 국민일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부패의 재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불공정 거래를 해왔습니다. 이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. 남부는 경찰청 국수본부장에 촉구합니다. 카카오 탈세범 김범수를 극적 체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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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세청과 문재인 대통령은 카카오 김범수가 탈세한 8,864억 원에 대해서 6조 4천억을 즉각 추징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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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맙습니다. 오늘